자, 그러면 이번에는 가왕성님의 힌트를 드릴 텐데요. 특별히 보석처럼 아주 귀한 지인과의 전화 연결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준비되셨죠? 전화 주세요. 네,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예,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 가수 한철입니다. 아, 치열이? 아, 네네. 치열이. 어, 이분하고 그 인연이 어떻게 돼? 얼마나 됐어요? 어, 약 12년 전쯤이죠. 제가 노래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. 아, 어리다 그러면. 그쵸. 누나기는 힘들겠죠.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보석처럼 빛났던 그런 친구입니다. 보석처럼 빛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거기에 약간 그 힌트가 좀 들어가 있나요? 그렇죠. 뭐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. 아하. 네네. 제가 조금 더 네. 결정적인 힌트를 네. 드린다면은 K-POP 부분에서 어.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분입니다. 케이팝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 역사를? 케이팝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죠.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예, 황치열 씨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즐겁게 촬영하시고요. 내 탄생사 화이팅! 많은 힌트, 결정적인 힌트를 주셨고.